불교 8대 성지를 걸어서 순례하는 인도 만행결사의 두 번째 예비 순례가 오는 10월 진행됩니다. 국내에서 3주간 약 500km에 달하는 거리를 걸으며 행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처님이 평생 길 위에서 중생을 제도한 전법 과정을 따라 걸어서 그 발자취를 따르는 인도 만행결사.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인도 순례는 잠정 연기됐지만 국내에서의 예행 연습은 점차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일원에서 펼쳐진 1차 예비순례에 이어 2차 예비순례가 오는 10월 7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총 500km에 달하는 이번 대장정은 기존 불교중흥이라는 가치에 국난 극복을 더해 자비순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비순례는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가 주석하는 팔공총림 대구 동화사에서 입제식을 봉행하며 대장정에 막이 오릅니다. 3주에 걸쳐 경북과 충북, 경기도의 캠핑장을 거점으로 매일 2, 30km를 걸은 뒤 10월 27일 서울 봉은사에서 회향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좀 잠재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저희들이 순례길을 시작할 때는 국내에 코로나 환자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힘든 어떤 수행의 길이기 때문에 불교 중흥, 국난 극복, 자비순례라고 이렇게. 이번 자비순례 참가 대상은 지난 7월 진행된 예비순례 참가자를 우선으로 하며 새로운 참가 대중도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특히 종교와 종단의 경계를 허물어 함께하겠다는 마음만으로도 순례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습니다. 구체적인 참가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행이 아닌 수행인 만큼 최소한의 경비를 책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향 전날에는 지난 겨울 동안거 천막결사로 수행의 열기를 달군 상월선원을 찾아 야단법석을 펼쳐 한국불교 중흥의 원력을 되새깁니다. 이번 2차에는 불자가 아닌 타종교인이라도 신청하면 받겠다라는 것이고 또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조계종 스님뿐만 아니라 타종단 스님도 함께 한다면 한국불교 중흥에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참가 폭을 어떤 제안도 주지 않겠다.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해 사부대중이 마음을 모아 진행되는 자비순례는 9월 1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직액 원명 스님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